이거랑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 쓰실 때 이렇게 그냥 막 붙이고 이렇게 떼시잖아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떼고 이렇게 붙이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10cm짜리 해가지고 조금만 더 뒤에 여유있게 잠수하세요. 이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보시면 흔들어보시겠어요? 느낌이 확실히 웬만하면 잘 안 맞아요. 10cm짜리 짧은 케이블이요.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 쉘이나 이런 고무 러버 같은 것도 확실히 재질을 다 다르게 해서 훨씬 강도가 더 좋습니다. 실제로 이건 케이블이 더 장점인 게 하나가 이제 일반 케이블 자꾸 뺐다겠다 하니까 특히 아이폰 정품 케이블 보시면 이게 뜯어지잖아요. 이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줄자고요. 기존 줄자와 다르게 눈금을 읽을 필요가 없이 바로 디지털로 수치가 나오게 되고, 특히 걸쇠가 있어서 허리둘레 같은 걸 측정하실 때 걸고 그 다음 기어를 이용해서 몸에 맞게끔 밀착시키고 조여줍니다. 그 다음 측정을 하게 되면 바로 측정값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이 됩니다. 측정하신 값은 애플헬스에서도 바로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